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시간은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이 주제예요.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 이제 왕따라는 게 문제가 될 정도라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발달장애나 이 자폐 증세가 좋아진 아동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경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친구들은 학교 입학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입학 후에 친구들하고 교우관계가 잘못 풀리면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기점으로 왕따 현상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주제는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제목 주제가. 주제 사회성 부족, 아스퍼거 증후군인 아동이 학교에서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심리 상담이 필요한 왕따하고 근본적인 치료 대책이 필요한 왕따하고 이게 구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게 부제예요. 예? 같은 왕따라 하더라도 현상치기가 다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요 강의를 갖다 준비하게 된 거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성 부족을 갖다가 이후로 치료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찾아오세요. 왕따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자 가장 흔한 두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뭐냐면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지금 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전학이란 방법을 택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도록 환경 변화를 유도하면은 뭐 이렇게 아이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아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매우 안정적인 적응 능력을 가진 아이가 일시적인 실패라면 긍정적인 대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애가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데 그 학교에서 이전 학교에서 애들이 애한테 되게 못 살기구는 이상한 애들하고 아주 재수 없게 우연히 그런 아이들하고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학교 적응에 실패해서 왕따가 됐다. 그러면 그 친구들만 없다면 이 친구는 누구하고도 되게 잘 지낼 친구다. 누구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잘할 그런 아이라면은 전학이 대안이 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 친구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성 부족이 와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전학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택하는 게 이제 대안학교를 택합니다. 대안학교를 택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뭔가 선생님이 이게 뭔지 너무 하드하게 대하니까 애가 엄격하게 대해서 애를 갖다 배려를 덜한다, 관리를 덜해준다, 애를 엄격하게 대하니까 애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됐다. 아이가 왕따가 될때 선생님이 해결을 못해준다는 학교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좀 느슨한 학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나 분위기 변화를 갖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아예 기질 자체가 제도 교육과 문화 적응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면 이거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실제로 그런 문제, 애가 좀그 자유롭게 놔주는 학교의 시스템과 학교의 문화와 갈등을 일으켜서, 아이가 이 교우관계를 거부하는 아이라면 이런 대안학교가 대안이 되겠지만,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아이들, 즉 뭔가 모르지만 사회성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사람들과 친구들과 공감을 기초해서 교우 능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아스퍼거 증후군 경향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환경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닌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을 해결한 이후에 전학이든 대안학교라는 대안을 갖다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유효성이 있는 거예요. 즉 왕따를 유발하는 내부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환경 변화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 전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가정으로서도 또 이사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어찌 보면 왕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써야 될 카드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카드인데 이걸 너무 쉽게 해놓고 그 학교 갔더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 또 문제 생기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동을 하면 그거 100% 다시 문제 생겨요. 그 상태에서 저를 다시 찾아오면서 치료를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제 왕따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실 때, 이 전학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아주 오히려 철저히 준비한 후에 실행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전에, 전학 이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왕따를 부르는 내면적, 아이가 진짜 친구가 못 돼서 그렇다든지 학교의 시스템과의 갈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거하고 나면 내면적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내면적 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원인을 갖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부르는 두 가지 원인과 치료법을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주로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적어도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자신감 부족이나 심리적 상실감으로 인해서 교우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심리치료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해서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면은 아이가 친구들하고 교우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왕따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가족이 응원해야 된다. 막 이런 건데, 이것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일부예요. 즉 심리적 안정과 회복으로 왕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멀쩡해야 돼요. 다른 곳에선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원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래서 제가 평가법은 이거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아무런 발달성에 문제가 없고, 학교 공간에서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응? 평가법은 애가 친한 친구들 굉장히 많다. 그 학교에서 왕따는 되지만 싫은 친한 친구는 많다. 그럼 친한 친구를 갖다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도 가족과의 대화가 되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다만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런 케이스라면, 아이를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왕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제가 의료적인 그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어도 아주 일부의 앞에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얘를 왕따시키는 그 아이들도 문제긴 해요. 문제긴 하지만, 문제를 제공하는 그 제공의 원인은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친구들과 정상적인 수준, 즉 또래 수준 말하는 거예요. 또래 수준에서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아이들입니다. 부재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이런 세 가지 정도에 해당해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거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 아주 경증의 자습경이라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이런 거로 분류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왕따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도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합니다. 실은 그런 거 충분히 관찰돼요. 부모가 실은 유치원 때부터 계속 붙여준 친구들하고만 지내요. 가족이 막 배려했던 일부 아동하고만 친하지 그 다음은 어떤 교제를 못 해내요. 심지어는 좀 심한 친구들은 가족들과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자꾸 끊겨요. 네? 자기 위주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갖다 듣지야 경청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찰되는 거는 이런 가까운 지인하고 사고작용하고 놀 때 보면 나이보다 매우 어린 수준을 갖다 행동을 해요. 나이보다 어린 수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또래하고 맞춤을 만나 그 수준보다 격이 떨어지니까 또래들이 그 놀이를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등장하는 애들이 왕따를 당했다면 이거는 이 친구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와 소통시켜야 할 능력, 친구하고 그 밸런스를 맞춰서 상호작용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것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냐? 내부적인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돼요. 친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친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부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갖춘 다음에 전학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단계적으로 왕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왕따를 벗어나고 아주 활기찬 학교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학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 것 이전에 먼저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세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만 하고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감각 처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각이 재정립되는 과정이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교류 능력이 미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교류 스킬을 갖다 보이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스러운 행동이라든지 거부감 느껴질 수 없는, 동화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갖다 합니다. 네, 이런 교류 능력이 미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친구들이 심리적으로도 되게 취약해요. 아이들이 이상 뭔가 공격, 언성만 높아져도, 말만 높아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죠. 즉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가 만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교류 능력, 교제 능력을 막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왕따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왕따 해결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보세요. 왕따를 벗어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로 쭉쭉 넘어가겠는데 아니가 왕따를 벗어나는 데는 준비 단계하고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준비 단계가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할 건데 앞에 말한 세 가지 감각 처리 장애를 개선해서 감각을 재정립시킨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다 높이는 건데 이거 소셜 스킬을 갖다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실감을 극복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만족돼야 돼요. 만족돼서 만족이 돼서 되게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을 해야 돼요. 안정돼야 돼요.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뭘까요? 왕따를 벗어나는 준비 단계는 첫 번째는 친구들의 행동에 담긴 감정과 정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갖다 형성시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뭐냐면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부터 해야 돼요. 눈맞춤도 잘 못하는 애들이 이거 관찰도 못해요. 친구들을 갖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을 갖다. 이 과정이 첫 번째 이 과정이 바로 감각의 재정립 과정입니다. 감각의 재정립 과정이면 이게 되려면 아이가 친구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시를 하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 처리 능력이 안정화되어야 돼요. 대화 중에 눈맞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화 중에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의 태반은 대화 중에 시선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 정보 처리에서 능력에서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소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대화 중에 다른 소리에 자꾸 산만 주의가 흩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관계 시 주의 집중력도 그 사람에 대한 주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몰입장애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지가 질문하고 친구는 대답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자기 머릿속 생각으로 빠져갖고 어저께 뭐 했지 뭐 뽀로는 뭐 했지 막 이런 식의 자기 관심사로 쑥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상대방이 굉장히 얘기하다가 좌절감을 느끼고 병을 느끼게 되거든. 이 감각 재정 처리 장애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친구들을 관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이해 능력,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100% 실패합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이해 능력들을 갖다 개선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하고 대화에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족하고 대화에 공감 능력을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해하는 면역 치료에는 없어요. 이 능력을 갖다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수 있는 치료는 면역 치료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방 면역 치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증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감통을 한다, 뭘 한다면 약간의 감각적 완화를 갖다 시킬 수 있지만 아주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진 아주 경증에 마일드한 그 감각처리 장애를 갖다가 깔끔하게 만들어내서 올려내는 거는 이 한방면역 치료밖에 없어요. 감통 같은 거 해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깔끔한 이런 처리 능력까지 갖추려면. 그러니까 이제 중증 자폐에 조금 도움, 감통이나 이런 게 좀 도움은 되겠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실질적 도움 되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소설시킬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욕을 무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제 친구들 얘기는 들어요. 공감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 입으로 전달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질문만 한다든지 그냥 담담만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전달력 자체를 갖다가 친구한테 전달하는데 실패하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일단 대화에서 주의 집중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즉 ADHD 영역이 싹 깨끗이 사라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종합수행력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발성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토탈로 통합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아주 멀티적으로 감각이 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합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종합 처리 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어리버리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버리하다라는 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게 기승전결있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친구의 마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이 종합수행력들까지 갖추게 되면 이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뭘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가족 안에서 있잖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볼 때도 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이런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어요. 이런 단답형식인 일상생활에 반복된 대화 갖고 있는 건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추상화된 토론인지 복합적인 토론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은 이 추상적인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 갖고 핑퐁이 된다든지 뽀로로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뽀로로하고 포비하고 너 어떤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라든지 되게 추상적이고 비교돼서 사물을 비교할 때 가치를 갖다가 되게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대화가 핑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자기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거든요. 이거는 이 몇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전두엽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면역 치료 가지고도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대화를 잘 못하던 치료 친구들이 이게 주로 3.5단계나 4단계 정도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똘망해지면서 대화를 하는 능력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메타인지나 화용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인지 발달 레벨의 플로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지 아주 그 저기능 플로타임만 갖다 이 플로타임이라고 이해하시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메타인지 차원에서 고기능적인 차원으로 감각적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인지 발달용 플로타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이 높은 수준의 사고력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쨌든 그 부모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코칭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상실감을 극복해야 되죠. 이건 공포감과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심리치료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심리치료가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증세가 심각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증세가 심각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단순한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대뇌 뇌에 있는 그 편도체에 비례해서 오는 만성화된 공포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포감을 더 극대화되게 느끼면서 나타나는 반응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건 뇌신경학적인 문제예요. 뇌신경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아이가 심리치료하는 것도 일부 방법은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제가 봐서는 비타민 미네랄 요법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특히나 아이를 갖다 릴렉스 시켜서 심리적으로 편도체를 갖다가 좀 완화시켜 활성화되는 걸 갖다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가지고요. 그래서 이 편도체에 비대진 이상현상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족 안에서 되게 다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지금 되게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해갖고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대화가 잘 안 된다. 뭔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공감 능력이 없다. 뭔지 모르지만 자기 의견을 갖다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애가 정서적으로 안 좋아서 조금만 어긋나면 불안한데 무서워하고 계속 움츠려 있거나 짜증내고 우울해한다. 이런 상태가 종합돼 있다면 이 상태에서 왕따가 있다면 왕따 자체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간 이동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치료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개선이 되어 나가야 돼요.
개선이 돼 나가면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할 수 있냐? 아이가 좀 대화가 되네? 엄마 아빠가 이랬을 때 내가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네. 제가 전에하고 다르게 내 이야기를 경청하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핑퐁핑퐁핑퐁이 길게 이루어지네. 애가 좀 뭔지 모르지만 우울하거나 공포감이 적고 굉장히 성격이 활발해졌네. 이 정도 세 가지가 맞물려지면 가장 일단 왕따를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왕따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 실행 플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 실행 플랜이라는 건 이거죠. 준비가 아니라 실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준비 단계 완성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정 내 대화가 원활해진다. 이때가 되면 실제로 친구와 새로운 만남과 교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대화가 필요하면 이제 실행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직접 전학을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기 전에 저는 또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기를 권해요. 연습 게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규모가 작고 배려가 많은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는 성공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래 친구하고 사귀는 성공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왕따를 극복하고 나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이런 경험이 제공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추천단체는 일본 종교단체를 갖다 권유하고 싶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이 종교 뭐 기독교 학생이든지 불교 학생이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작은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작아 사람이 여러 대 있는 것보다 작은 사람 몇 명 있는 게 제일 이 친구들이 반응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되게 관용적인 공간이어야 돼요. 예? 이 종교단체에서 애들이 적어도 뭐 밖에 나가서 거칠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절 안에서든 그런 종교단체 안에서 거칠게 하지는 않거든요. 애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친구들을 사귀기가 되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단체를 갖다 의식적으로 참여시키기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 종교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전이 가능했다면 그 다음 권유하고 싶은 거는 작은 규모의 동호회적인 모임에 참여를 시키는 걸 권유해요. 특히나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아이가 뭐 태권도 좋아한다면 태권도 모임도 괜찮습니다. 미술을 좋아한다면 소규모에 대한. 대신 규모가 크면 안 돼요. 소규모 하는 미술 모임에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연습 게임 과정을 갖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친구가 전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학이나 뭐 대안학교를 옮기는 게 필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요. 기성에 다니던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새롭게 안착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선입관이 있거든요. 제 왕따 시켰던 애, 그러면 왕따를 시켰던 애들이 같은 방식으로 또 대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선입관을 벗어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새로운 공간, 새로운 여건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하며 안착해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전학을 권유하는데, 전학을 통해서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친구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되도록 규모가 작은 학교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안학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정규중학교가 좋아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운영이 되도록 경쟁적 분위기가 덜한 곳이 좋다. 이제 이러니까 대안학교를 갖다 생각하고 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권유한 데라면 조그만 시골 학교 가는 걸 권유해요. 한 1, 2년이라도. 그래서 저는 아이가 치료해서 많이 좋아진다면 의식적으로 전학을 많이 권유하고요. 시골 학교나 조그만 학교로 전학을 해서 되게 안착을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은 이 친구들의 도전이 혼자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왕따 벗어나기가 성공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이 친구들의 기능들이 더 높아져 가야 돼요. 이거는 길게 가는 여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새롭게 전학 가서 겪을 그런 스트레스나 두려움 공포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긴장을 갖다 해소시킬 가장 안정적인 공간은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내에서 계속 이 친구들한테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해야 될 놀이를 갖다가
이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를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놀이와 대화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벗어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등하게 놀이도 하고 대등하게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왕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마지막으로 드리는 결론은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 전학 가기, 무조건 대안학교 옮기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왕따가 발생하는 원인, 내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말씀드린 내재적인 원인이 있다면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라고. 치료를 먼저 해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전학이든 대안학교든 실행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길 간절히.